아기 고양이의 비밀. 야옹. 너무 좋아요. 메디필 촬영을 가보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피부 자신감 메디필 모델이 된 노제입니다. 좋은 더마 브랜드 메디필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네요. 야옹! 저는 이거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거품이 쫀쫀해서 그런지 세정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한번 쓰고 나면 메이크업 잔여물 없이 깨끗한 피부가 너무 좋았고요. 단순히 세안 끝이 아니라 세안 후에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 수마일까지 하니까 역시 아기 모공 클렌징 폼. 써보라. 클렌징을 하고 난 다음 패드, 앰플 순으로 기초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세안 후에도 모공결을 패드로 정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레드락토 콜라겐 패드는 이 한 장으로 닦기만 해도 깊은 곳에 모공까지 쫀쫀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모공이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피부결도 정리가 되니까 화장도 잘 받고 크기도 정말 커서 한번 쓱싹하면 끝나요. 제 얼굴도 다 가려져요. 얼굴팩도 가능한 크기 아닌가요? 모공? 아무래도 무대에 서면서 이제 진원 화장을 오래 하고 있기도 했고 강한 조명 때문에 모공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서 고민이었는데요. 이번에 메디필 레드 락토라인을 사용하고 모공이 쫙 조여든 기분? 모공이 완전 사라졌어요. 찐이에요, 찐! 여러분도 저 노제처럼 아기 모공 클렌저 써보라우. 팀장님 저 촬영 끝나고 제품 더 챙겨주실 거죠? 아기 모공 클렌저랑 앰플 패드 세 개 다요. 메디필.